통으로 된 인쇄물다 이렇게 잘라보니까 부피가 많아지네요. 그래서 이렇게 널어놨습니다. 비닐은 와이사스 세탁소에 갔다 오면 하얀 비닐 있잖아요. 그걸 반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. 요긴하게 사용을 해요. 먼저 좀 말린 거는 좀 까맣습니다. 이렇게 잘 말랐는데 통으로 된 거를 이제 자르다 보니까 아직도 촉촉해요. 미리 다 잘라서 두 번 숙성시키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. 두 번 숙성을 시키면 웬만큼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숙성하고 자르는 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단단해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처음 숙성시키고 자르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.